안녕하세요. 고수혁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 한이 이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기물을 보시면은 양차와 양차, 상 하나가 똑같죠? 하지만 초에서는 쪼리 벌써 3개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한숨은 끝나죠? 한의 위기예요. 지금이 바로 딱 이길 수 있는 찬스입니다. 나비와 같이 날아서 벌같이 쏘면 됩니다. 자, 이기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한번 수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장을 먼저 쳐야 될까요? 그러면은 정답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차로 장군을 칩니다. 이렇게 장군 쳤을 때이 차로 못 막습니다. 이 차로도 못 막아요. 막으면은 바로 이 차로 상을 때려서 끝나죠. 막지 못하고 궁이 옆으로 틀어야 됩니다. 이때 이쪽 차로 장군을 칩니다. 여기서는 다른 수가 없죠? 다른 수가, 자, 어떤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막으면은, 자, 요거 한 방으로 끝납니다. 외통이에요. 차로도 못 먹고, 궁으로도 못 먹고. 그래서 여기서 이 차로 막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인데, 여기서 어떤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는, 예, 여기서는 이 차로 이렇게 장군을 칩니다. 장군 쳤을 때 궁으로밖에 뭐, 먹을 수가 없죠? 그러면 바로 이걸 때리면은 외통이 되겠습니다. 차로도 못 먹고 궁으로도 못 먹고요. 자, 다시 한번요. 이 차로 장군 치면은 궁이 트는 수밖에 없어요. 장군 치면은 차로 막는 수밖에 없죠. 이때 이 차로 장군 쳐서 자, 이걸 때리면은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비같이 날아서 벌같이 쏴서 이기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